TV의 스리스리 다스리쌤이에요. 선생님들, 요즘 부모 교육 어떻게 준비하실지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저 다스리쌤이 준비했답니다. 짠! 부모님들께 선물하면 너무 좋아하실 미니북 5권을 엄선해왔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출발! 첫 번째 책은 부모의 언어예요. 부모의 언어란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음성, 문자, 몸짓인 언어로 소통하며 자녀가 지니고 있는 빛을 더 밝게 하는 것을 말해요.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아이의 적응을 이끄는 응원의 언어, 아이의 성장을 위한 소통의 언어, 이 외에도 배려의 언어, 따뜻한 언어 등 총 13가지의 언어가 담겨 있어요. 다스리쌤은 칭찬의 언어를 살펴볼게요. 칭찬은 아이의 존중감, 사회성 발달, 도덕성 발달, 동기유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요. 사소한 일도 칭찬거리로 삼으며 자녀에게 꼭 필요한 칭찬의 말을 전해보아요. 사소한 일도 칭찬이 되는 말로는 엄마가 깨우지 않았는데 혼자서도 잘 일어났네, 반찬을 골고루 먹는구나, 오늘은 파란색 바지를 입었구나, 시원해 보이네 등의 예시도 함께 있어요. 아이와 어떤 상응작용을 해야 하는지, 어떤 칭찬을 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고 어색한 부모님들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은 너는 엄마의 선물이에요. 이 책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엄마를 위한 책이라고 하네요. 목차를 보면 크게 나에게 온 선물, 아주 특별한 선물, 너를 위한 선물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의 감정이 쓰여져 있네요. 저는 존중이라는 글을 살펴볼게요. 네 두 발은 아주 작고 네 두 손은 아직 서툴러. 엄마는 늘 천천히 기다리며 너의 느린 시계에 맞출 거야. 가끔씩 엄마가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며 다그쳤던 기억은 잊어줘. 엄마의 빠른 시계가 천천히 가도록 노력하는 중이거든. 글귀 뒤에는 아이를 존중하기 위해 어떤 일을 실천할 수 있는지 세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나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글마다 적어볼 수 있는 것도 있답니다. 초보 엄마가 보시기에 참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세 번째 책은 I Love Daddy예요. 아이와 아내에게 사랑받는 아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먼저 목차를 보며 크게 놀이하는 아빠, 대화하는 아빠, 공감하는 아빠로 나누어져 있고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글들이 많이 있네요. 다스리쌤은 놀이하는 아빠 부분에 놀이의 전략을 살펴볼게요. 놀이는 아이의 신체 발달은 물론 계획성과 사회성 발달을 도와주며 긍정적인 자기존중감의 형성과 정서 발달을 도와 전인적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아빠는 늘 피곤하고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몰라 아이와의 놀이 시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놀이의 전략으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놀이 시간을 정하자, 스마트폰은 멀리하고 놀이에만 집중하자, 놀이 종류와 방법은 함께 정하자, 실패와 성공을 골고루 경험하도록 하자 등 10가지의 전략이 적혀 있어요. 이 책은 어떻게 대화를 하고 놀이를 해주고 공감을 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는 초보 아빠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책은 아빠표 애착놀이예요. 목차를 살펴보면 아빠의 성향에 따라 많은 놀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물건을 활용하는 발명가요. 두 번째로는 행이 넘치는 음악가요. 세 번째로는 운동하는 헬스트레이너요. 마지막으로 승부욕 있는 서바이벌요.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네요. 페이지를 넘기면 어떤 유형의 아빠인지 알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유형 테스트가 끝난 뒤에는 성향에 맞는 놀이를 찾아 아이와 함께 놀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애착놀이를 살펴보면
운동하는 헬스 트레이너형 아빠에게 추천하는 흔들흔들 아빠근의 놀이예요. 이 책에는 놀이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어떻게 놀이해야 하는지, 놀이하며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지가 함께 적혀져 있어요. 이 책 한 권이면 아이와 주말에 지루하지 않고 집에서도 즐겁게 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책은 아빠의 러브레터예요.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책이라고 하네요. 표지만 봐도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페이지를 넘겨 목차를 살펴보면 아내에게, 아이에게 이렇게 두 테마로 나눠져 있어요. 아내에게 컨텐츠는 남편이 아내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고 가장 인상 깊었던 글을 들려드릴게요. 모닝커피. 오늘은 다른 때보다 아이에게 손길이 많이 가는 날이다. 큰아이는 철이 지난 옷을 입겠다고 하고 작은아이는 빨간 머리핀을 찾아달란다. 오늘은 부모를 초대하는 날이니 오늘 일찍 가야 한다고 한다. 등원 준비로 아이와 실랑이 하는 아내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다. 커피 타두었어. 그렇게 좋아하는 모닝커피가 차갑게 식을 때까지 관심이 없다. 커피 다 식었는데? 아내에게서 돌아온 말. 아이랑 있을 때는 시켜서 마셔요. 아내의 말에 마음이 찡했다. 그동안 왜 몰랐을까? 이 글은 부모님들 뿐만이 아닌 선생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만한 글인 것 같아요. 아내에게 테마가 끝나면 아내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편지지가 있어요.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아내에게 선물해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아이에게 테마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팁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이 함께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셨나요? 다슬이쌤이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엄선한 부모교육 미니북. 사이즈가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길이가 길지 않아 많은 시간 들이지 않고 꿀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꼬망새는 미니북만 들이지 않아요. 선물할 땐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카드예요. 꼬망새는 미니북마다 부모님들께 함께 드릴 수 있는 카드도 함께 드리고 있어요. 이 카드는 꼬망새 사이트 스페셜픽 테마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답니다. 미니북은 쇼핑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아, 댓글에 미니북을 받고 싶은 이유와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오늘 소개해드린 미니북 세트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많은 참여와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